네, 이어서 22일 오후에 있었던 광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9월 22일 15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486명, 현재까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격리직 48명, 격리해제 435명, 사망 3명입니다. 중증도별 현황으로서는 현재 중증으로 여전히 2명이 입원되어 있고 중증, 중증증 3명, 경증 43명, 총 48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현황입니다. 검사 현황은 현재 49명이 검사 중이고 음성 14만 659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외 입국자는 어제로 39명이 더 들어왔으며 현재 누계 7,474명입니다. 병상 현황으로서는 현재 총 가용 병상 수 246개 병상에서 잔여 병상 193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특이 사항으로서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금일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국가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긴급하게 2020-2021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중 무료 대상자에게 하는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의 일시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에서 18세 어린이 대상의 물량입니다. 품질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체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9월 8일부터 시작된 이해접종 어린이 대상자에 공급된 백신은 대상 물량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11만 8천 명 접종이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 폐기 여부는 백신 안정성 확보 확인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안전처와 합동으로 백신의 품질 등을 검증한 경우 사업 재개일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